클렌징 했으니 이제 머리도 좀 감아야죠. 제가 이번 와이나 촬영하면서 머리 감는 모습을 두 번이나 보여드리는 것 같은데. 꼬자! 또 그랬어! 또 그랬어! 아 저번에도 그러더니 아직 샤워를 못해가지고 머리부터 감아야 돼서 머리부터 감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머리에 물을 묻히고 그리고 샴푸 그리고 드리트 완드 또 한 10분 정도 기다렸다가 씻어낸 후에 제가 깨끗하게 하고 만납시다. 씻어야지. 여러분, 제가 다 씻고 나왔어요. 샤워도 하고. 아시다시피 머리카락이 굉장히 많이 상한 상태잖아요. 이것저것 케어 제품을 많이 써보고 있기는 하는데 효과를 많이 보고 있는 제 오일을 하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 바로 이겁니다. 아사이 맥주 아니고 한창 아사이베리로 만든 푸드가 유명했었잖아요. 왜냐면 아사이베리 안에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서 슈퍼푸드로 굉장히 유명했었잖아요. 그 아사이베리 추출물로 만든 헤어 오일이에요. 일반적으로 오일 사용하시는 것처럼 사용하시면 되거든요. 그래서 머리 이렇게 감고 그냥 헤어 에센스 바르는 것처럼 물기 좀 타올로 제거해 주신 다음에 이렇게 짜서 듬뿍 전체적으로 다 발라주는 편이에요. 전 머리가 많이 상해서 끝부분만 소량만 바르는 건 아니고 거의 전체적으로 많이 발라주는 편이거든요. 일단 이거 바르고 나면 향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돌아다니면 샴푸 뭐 쓰냐고 물어보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. 이거는 끈적임 느낌이 진짜 전혀 없고 제형도 굉장히 가벼운 편이어가지고 제 손에도 원래 이렇게 좀 남아있어야 되는데 그 정도가 없을 정도로 바로 머리에 흡수가 되는 편이거든요. 잔여감이 전혀 없는 편이에요. 헤어 스타일링을 진짜 많이 하시다던가 아니면 모발 손상이 좀 심하신 분들한테 제가 이걸 추천해드리고 싶은데 열 손상이나 그리고 자외선으로부터 모발을 보호해주는 기능까지 있어서 스타일링을 아예 완전히 다 하고 나시고 그 다음 바르셔도 상관이 없어요. 진짜 오일이지만 오일리지 않은 헤어 오일입니다. 라인 물고 어느 정도 거의 다 말렸는데 보이시나요? 머릿결이 확실히 부드러워지고 그리고 좀 윤기가 났어요. 그죠? 저처럼 이렇게 극손상, 극극손상도 제가 케어를 해주고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도 정말 손상이 좀 심하신 분들한테 꼭 추천해드리고 싶고 그리고 사실은 제가 보여드리려고 따로 이 용량을 사긴 샀거든요. 이게 50ml짜리가 있고 진짜 좋은 건 사실 저는 해외 나갈 때도 무조건 이 헤어 오일이 필요한데 50ml도 좀 크더라고요. 그래서 여행 갈 때 딱 가지고 다닐 수 있는 10ml짜리도 있어요. 특히 사우나 갈 때나 뭐 수영 이런 거 할 때도 좋고 굉장히 편하더라고요. 머리도 깔끔하게 감고 케어했으니 여러분들도 극손상 머리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비싼 돈 들여가면서 케어하는 것도 좋지만 너무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. 그러니까 집에서 손쉽게 매일매일 관리해주는 습관을 들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네, 침대도 사고 큰 지출이 있었잖아요. 그리고 약간 행운이 들어오는 부적 리스도 만들었고 새 출발하기 위해서 새로운 마음으로 하루를 보냈는데 한 해가 너무 일찍 가버린 게 아닌가 나이가 한 살 한 살 덜 먹는 게 너무 아쉬워지고 있는데 새로운 마음으로 저랑 2020년 함께해요.
그럼 안녕.